안전벨트.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다. 하이 피치. 나는 태과. 나는 수 투 더 호. 나는 예술 투 더 예술. 하이 피치. 여러분, 오늘 볼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줄임말을 말씀해 드릴게요. 뭔지 맞춰 보세요. 네. P. P.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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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Please. Please. Shut up. Answer me. Please shut up and answer me. Peaches. Peaches. Self. Peaches self agency. Peaches self agency. 이게 뭔 소리야? PSA. 모르는 거 같네요. Public service announcement야. 공익 광고야. 아. 되게 길다. 아~ 공익 광고라는 말이 저렇게 긴 거였어? 혹시 그러면은 본 거 있어? 엄청 잘 만든 광고였거든요. 노담. 노담? 나는 노담. 담배 안 핀? 청소년들 이제 담배 근절. 아, 청소년 담배 근절 때문에 노담. 아, 그러네. 담배 안 핀다. 노담배. 네. 노담. 노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뭔가 광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잖아. 그쵸. 오늘 우리가 볼 게 바로 그거야. 아. 오늘은 북미, 미국 쪽에 있는 공익 광고들을 몇 개를 모았는데. 미국 쪽? 오케이. 과연 미국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어떤 공익 광고를 할까? 미국은 뭘 공익 광고? 그걸 보면서 너네들 추측을 해볼 거야. 밝은 학교의 분위기. 독서실이고요. 책상에 낙서를 하시고요. 난 지금 I'm bored. 나도 좋아했었는데. 책상에 낙서를 하지 마시오. 공익 광고. 아. 뭘? 어? 안녕 지루해 만나서 반가워. 누가 답변했어? 어, 진짜 그거 아니야? 책상에 낙서하지 마시오. 공익 광고 아니야? 볼 수 있잖아. 진짜? 그러네.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는데? 아, 지금 찾고 있네. 어. 아, 저기서. 아, 진짜 웃긴 게 혼자 설레하고 그러니까 있어. 혼자 설레하고 있냐, 얘가? 아, 이게 책상에 낙서하지 말라고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선생님이야, 알고 보니까. 스토리텔링이 좋네. 졸업 책장이 많다. 아, 글씨를 찾나? Hey, you must be bored. No way. This is the guy that I was running through the library. Yeah. Guilty. 뭐야? 저런 게 있을 수가 있어? 갑자기 총 꺼내는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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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소름 돋는다. 와... 아, 저 뒤에 제 헤드폰 쓰네. 와...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아. 어, 그러네? 아. 아, 어? 사진도 이렇게. 아. 와. 와. 와, 지금 소름 돋는다. 와. 소름 돋았어.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저걸 보고 내가 뭐 책상에 낙서하지 말라는 그런 공익 광고라고 예상했다니.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다. 아니, 메시지가 너무 잘 왔어요. 아, 여기 좀 주의를 잘 살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한국에서는 이런 광고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련된 그런 거. 뭐 한국 학교는 일단 아니겠지만 제가 뭐 외국에 산다면, 미국에 산다면 좀 무섭긴 하겠지. 왜냐면 워낙에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저도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첫 번째 건 추측을 완전히 틀렸고요. 네. 두 번째 건. 아니, 나 진짜 가벼운 건 줄 알았어. 오케이, 이거 다 살펴볼 거야, 이제. 오케이, 다음 거 갑니다. Dang, bro, I'm so late. Yeah, I'm late to class, man. Thinking about who I was gonna vote for. Probably Drew. Jasmine. No, bro, she's fake. She's fake. President, here you go. Thank you. Hi, guys, welcome me for class president. Hi, ladies. I'm not voting for this. Can you believe
love it, right? Just leave me alone! You're not voting for your ex-boyfriend. Here you go, thank you. 아, 뭔지 알겠다. 그거 같은데? 그냥 공정한 투표 이런 거에 관한 거 같은데? 공정한 투표? 요! Stupid freak! 뭐 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런가? 그러네. 뭐 할 거 같은데? 뭐야? 이것도 총기에 관련이네. 투표장. 공당에 투표하는 소리가 나. Look at me! 자격수? 이것도 징후들을 보자 이런 거네. 징후가 어디 나타났어? 이 카메라맨의 관점이 저격수의 1인칭. 관점인 거네. 아, 1인칭. 아, 이 카메라맨이 그 왕따였던 거야? 사람. 아, 그래서 저렇게 막 지나가다가 째려보고 막 그랬던 거구나. 어려운데요, 너무? 어렵네. 그리고 총기 사고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맞아, 맞아. 근데 그만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 This year, my mom got me the perfect bag for back to school. 이번도 학교인게 왠지 나. These helpful binders help me stay organized. Colorful. These headphones are just right for studying. 뭐지? 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네. 지금 일어나고 있네. 총기 사고가. This jacket is a real must-have. 아, 그러네. 총기 사고가 이미 일어나고 있네. It's pretty cool. 사고 중이네. 네, 사고 중에서 이제. These scissors really come in handy in art class. These colored pencils too. These new socks? They can be a real lifesaver. 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And I finally got my own phone to stay in touch with my mom. 아이고. 샌디 후 프로미스라고 돼 있잖아. 네. 여기가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던 학교 이름인 거야. 26명 죽었대. 그 학교. 네? 아, 진짜요? 아, 진짜. 어린아이.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를 설립한 거네. 그래서 이제 광고들을 만들어서 여러분 주의합시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알아? 어, 나 이거 본 적 있는 거 같아. 아, 이거 워낙 유명한. 네. 멈췄어. 마이. I'm so sorry. I thought there was time. He just pulled out. I don't have time to stop. Well, come on, mate. It was a simple mistake. I know if I was going a bit slower. But... Please. I've got my boy in the back. 아. I got too fast. I'm sorry. 와, 과속 방지나 이런, 아, 그치? 네, 맞아요. 안전 운전에 네. 대한, 그러니까 나도 믿지만 사실 상대방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운전할 때 그것도 조심하면서 하는 네. 안전 운전을 하자, 방어 운전을 하자 이런 서로 조심해야죠, 운전할 때는. 뭐지? 이것도 멈췄어. 약간 뭐지? 아, 왜 여기도 운전하는 것 같은데? 약간 슬럼으로 다 이렇게 웃고 있어. 뭐지? 저게 마지막 모습인가? 뭔가 사고 나는 것 같아. 오, 사고 직전 그 약간 안돼. 뒷좌석에 타 있고 약간 그런 것 같긴 하지. 네. 사고 전 모습인 것 같은데 딱. 아, 안전벨트. 와. 아. 와.
잡아줬어, 잡아줬어. 와, 잘 만들,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아, 저건 유리 파편.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엔드베스 잘 배려하고. 와. 잘 만들었다.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이 진짜. 아, 근데 너무 감동이다. 가족이 잘 만들어진 가족이... 거에 삶의 소중함이 딱 느껴지는. 방금 그 두 개는 또 자동차 도로 안전에 관련된 거였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와닿았어? 그 메시지가 사실 둘이 서로 다른 메시지인 것 같아서. 근데 저한테 좀 더 와닿은 건 첫 번째긴 해. 전 두 번째? 두 번째가. 뭐지? 왕따 문제 같은. 왕따. 빨간 머리라고 놀리나 보다. 잘생겼어. 빨간 머리라고 놀린 것 같은데? 어, 쟤 빨간 머리 해주고 왔어. 오. 저쪽 갱에서 이제 해준 거야, 빨간 머리. 어. 멋있어. 얼굴만 봐도 귀여워. 근데 진짜 잘생겼네. 저렇게 든든하잖아, 마음이. 한 명이라도 이렇게 탁. 그치. 방관하지 말자. 방관하지 말라.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 같이 맞서 싸워라. 뭐? 당신은 아름답습니다인가? 그니까. 또 왕따 문제. 어우, 한. 가서 진짜 짜증나네, 진짜. 저런 사람. 어, 그럼 셔츠 이쁘대. 아니야, 저 비꼬는 말이야, 무조건. 아우, 짜증나, 저거. 근데 기분 좋아 보여. 셔츠 이쁘다고 해서 살짝 웃었어. 와, 진짜. 아이고, 저 자살. 어. 그치. 아, 아이고. 아, 짜증난다. 예, 왕따를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말이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거. 그래,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친구나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 다들 도와주자고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죠? 약속, 우리 깐부잖아. 우리 빛이잖아. 응. 우리는 빛이잖아. 빛이잖아. 빛이 커뮤니티가 항상 다들 너무 긍정적이고 다들 예쁜 말 하고 재밌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피치 커뮤니티처럼 이렇게 긍정적이고 호화성! 호화성한! 호화성한! 아름다운 세상을 다 같이 만들어 가자고. 자! 오늘은 이렇게 PSA 미국의 공익광고들을 모아서 봤는데 어땠어, 문제적으로? 약간 뜻깊은 것들도 진짜 많았고 아, 좀 더 주의를 많이 살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뭔가 다 정말 잘 만든 광고들이 있어서 너무 감명 깊게 잘 봤고 오늘 영상이라도 감명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부탁해요. And remember guys, life is a peach. Peach. Bye, peach. Goodbye.